안녕하세요, 판다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판다즈입니다. 동백낙원 여덟 번째 이야기, 쇼쇼쇼. 자, 이제 드디어 근 1년 만에 다시 찾아뵙게 됐는데요. 이번에는 헤르츠, 판다즈, 진리 프로젝트. 이제 각기 개성이 각자 좀 독특하죠. 예, 뭐 헤르츠랑 판다즈는 늘 붙어서 예, 좀 차이점이 없긴 하겠지만은 진리 프로젝트랑 이번에 이제 각자 개성을 되게 살려서 각자 팀에 이제 할애하는 시간도 많이 예정을 했거든요. 자, 이번에 저희도 많이 준비했고요. 이번 판다즈가 앞으로 또 어떻게 한번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희 판다즈는 뭐 꾸준히 그래왔던 것처럼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올해도 열심히 빡세게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빡세게. 예. 예, 공연은 3월 23일이고요. 아이들 보러 와주세요. 정말 좋은 팀들입니다. 네. 저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대에서 여러분들 만나는 게 가장 즐겁고 행복합니다. 와서 오셔서 우리 즐기는 모습 봐주시고 또 여러분들 즐거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준비되셨죠? 네, 다 와주실 거죠? 예, 3월 23일 부산대학교 앞 클럽 몽크에서 예, 7시에 시작됩니다. 자, 이 공연을 위해서 많은 그 스텝진하고요. 저희 이제 음향을 위해서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요. 또 여러 밴드들, 여러 또 돈 주시는 분들. 예. 그리고 스페셜 게스트로 또 우리 그 멋진 클로이라는 밴드가 또 게스트로 참여를 하거든요. 예. 멋진 또 고등학생 밴드들의 젊은 열기, 패기 너무 느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제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습니까? 자, 준비됐으면은 박수 한번 칠까요? 박수! 저희는 배워고 가서